사드 배치 문제로 현지 교민과 기업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도 20년째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습니다. 금대피업 김장수 대표인데요. 현지에서 김 대표를 만나 기업 경영의 철학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주요 홈쇼핑과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 가방을 납품하고 있는 금대피업.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금대피업 김장수 대표는 중국 청두에서만 20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중시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 그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어요. 뭐 고스톱도 치고 접대 고스톱 하고 그러면 이제 오다가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그 거래처가 전부 그 크리스찬하고 연관되는 전부 그런 거래처로 바뀌어서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 가방 만드는 기술을 배운 김 대표는 상품에 들어가는 가죽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하나 챙깁니다. 더 이상 싼 가격만으론 승부할 수 없는 세계 시장에서 김 대표의 가방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 대표는 하루의 시작을 회사에 마련해 둔 기도방에서 시작하곤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도 기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나이가 이제 60 하나인데 상당히 그이 일에 만족을 하고 또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김장수 대표. 김 대표는 기업을 경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